조용했던 GT 배틀판에 새로운 포식자가 등장했습니다. 이름은 브라바도 도라도. 큰 덩치와 야성적인 프론트 그릴은 포식자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죠. 이 녀석 많이 배가 고팠던 모양이군요. 방금 사냥한 고라니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웁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 바로 브라바도 도라도. 이때 나무산드레스 도라도. 가격은 137만 5천 달러. 이동산 제형 같은 경우는 최고속도는 4칸 살짝 안되고 가속력 2칸 조금 넘고 제동력 별로, 마찰력 별로, 이동산 제온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직접 타봐야 성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녹색으로 두개를 클릭. 뭔가 전면부를 보시면은 그 닷지 램 있죠? 램 픽업트럭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미국식. 아하. 라디에이터 그릴이 진짜 무시가 있고요. 그리고 헤드라이트도 전자레인지만한 크기.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순간적으로 콧불소나 그런 동물들이 떠올라요. 캐릭터 라인 이것도 뭔가 근육처럼 보입니다. 바퀴도 기본적으로 오프로드 휠이 껴져 있고 도라도 V8 뒤쪽에서 보시면은 뭔가 좀 둥글둥글하면서 와일드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테일램프도 정말 커요. 자, 그러면은 내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도 그냥 별거 없어요. 그리고 뒷좌석 레그룸 넓고 시트가 조금 안쪽으로 파여 있어서 앉으면은 그냥 뒤쪽으로 좀 빨리 들어갑니다. 이동산 모델기 딸깍 삑. 그렇지. 자, 보시면은 본넷이 이만큼 올라가요. 요만큼. 이쪽에 보시면은 그 브라보드의 마크가 새겨진 거대한 엔진. 사이즈 진짜 큽니다. 그리고 뒤쪽 트렁크 볼게요. 트렁크 완전 좋잖아. 이 안락한 트렁크를 보세요. 이 정도면은 사람을 꾸겨내면은 한 30명은 때려박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동 방식은 4인구동. 그렇지. 다음에는 직진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가자 스타트. 역시나 4인구동. 첫 스타트 좋아요. 하지만 속도가 빠르진 않아요. 출발 자체는 잘하는데 그 이후로 가속력이 받쳐진 않습니다. 속도를 보시면은 지금 대략 한 100마일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0마일 100마일 오케이. 그리고 다음에는 자동차의 롤링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흔들흔들 흔들흔들. 오 뭐야, 이 차체가 이렇게 막 흔들리죠? 이 서스가 엄청 부드러워서 그래요. 이런 차들은 이제 바위 넘어갈 때 그럴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멀미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자, 다음에는 핸들링을 보겠습니다. 오른쪽 핸들링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여기서 바로 오른쪽. 오, 핸들링 좋아.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거도 풀어. 다음에는 아치형 덮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옆쪽에 있는 핸더가 박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차 스포츠 아치 커버 브레이크 풀어. 그 다음에 캥거루 범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뭔가 오프로드 차량 느낌 나도록 바꿀 수 있어요. 강화 캥거루 범퍼 2와 안개등. 그 다음에 범퍼, 먼저 앞 범퍼 같은 경우는 종류가 12가지 보시면은 전부 다 이쁩니다. 2차 스포츠 범퍼. 그 다음에 뒷 범퍼 같은 경우는 종류가 대략 이렇습니다. 뭔가 봉고차 같은 느낌. 2차 스포츠 범퍼 엔진 풀어. 그 다음에 앞 핸더, 이건 또 뭐야, 스킵. 그 다음에 그릴 같은 경우는 앞쪽에는 그릴을 크롬으로 바꾸거나 여러가지 바꿀 수 있죠. 1차 크롬해시 그릴. 다음에 후드를 보겠습니다. 후드 종류가 무려 18가지 보시면 굉장히 강력한 제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차 어그레서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뒤면 옆면. 네온 색상은 조직 상징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상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징 같은 경우는 종류가 11가지 브라바더 빌보드. 그 다음에 번호판 프로. 지하다면 도색. 1차 색상은 무광에서 레드. 그 다음에 2차 색상도 무광에서 블랙. 그 다음에 조직 상징 팅 넣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붕 액세서리 위쪽에다가 뭔가를 달아 수가 있어요. 라이트바. 그 다음에 스커트. 스커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맨 밑에 거를 골라드릴 겁니다. 뭐야, 스포일러도 달 수가 있어? 보시면은 스포일러 종류가 14가지고 뭔가 큰 건 없네요. 아 있다, 2차 대형 에어로 스포일러.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어. 터보 장착 완료. 제아담의 휠. 휠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꾸겠습니다.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조직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다음에는 드래그 레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프로드 제노. 디클래스 비게러즈 텍스 컨버터블. 트레패드 내로 위니시 랠리. 매머드 패트리아트. 이너스 파라곤 R. 티클라스 드라그루. 바피드 위장 크루조. 그로티 투리스모 오마조. 페가시 토러스. 위니시 스포츠. 인베테라 코테 클래식. 가자 출발 스타트 스타트. 오 뭐야, 가자. 아 역시나 이 차량이 가속력은 좋지 않아요. 일반적인 다른 차량보다 살짝 속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뒤쪽을 볼게요. 뭐 나이트자크 위장 크루조 저런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다른 차량들은 앞쪽으로 빠르게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1등 토로스, 2등 제노. 자, 다음에는 GT밥에서 동물을 모아볼 겁니다, 여러분들. 환각서인장 먹고 동물로 변해주시고 여기서 대기해주세요. 이야, 개, 돼지. I'm sorry. 어감이 좀 이상한데? 네, 안녕하세요, 세트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GT5 온라인에도 동물이 추가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실제로 강아지가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와, 온라인에 돼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얘네들을 찍어서 이제 이거를 자말식의 전송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버튼. 자, 다음에는 오프로드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앞에는 산을 넘어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갑시다. 8기통 4인구동의 힘은 어떤지. 오, 보시면 여러분들 잘 올라가요. 경사가 험한 것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차체가 높아서 잘 굴르는 거 있어요. 이거는 조종을 조금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체가 너무 흔들려요. 이거 보세요. 또 굴러간다니까? 혹시
드라구르 니바님 저랑 혹시 힘겨루기 가능할까요? 출발! 과연 드라구르를 밀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에는 토로스를 밀어보겠습니다. 토로스를 저만 체브렉 갑시다. 체브렉 출발. 체브렉은 아 쉽다. 오 그리고 카마초 도착 출발. 과연 가자. 잠시만요. 지금 카마초 얼마죠? 카마초가 34만 달러. 그리고 지금 나온 차량이 137만 5천 달러. 앞에 1이 하나 더 붙었는데 카마초한테 힘겨루기가 진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속도가 살짝 느리기 때문에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신 분만 구매하신 것을 추천드려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